훅 인터뷰. 네,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 모셔가지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본격 출마 선언하셨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제가 어제 보면서 사실 와이프랑 출마 그 기사를 봤어요. 예. 근데 일단 좀 약간 걸크러쉬가 있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남자들도 좋아해요. 아, 그래. 제가 찐 예? 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언니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만 잘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우리 예전에 언니라는 말을 남자들끼리도 썼었거든요. 예? 드라마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이들의 찐 언니가 되겠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하죠. 예. 일단 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서울시장은 김진애여야 합니까? 이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예. 서울시에도 이제 좀 저는 이제 도시 전문가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또 실무도 해왔고 또 정책도 봐왔고 한 사람인데 전 예. 도시 전문가 출신의 최초의 서울시장이 되겠다. 제가 이제 지난 25년 동안 서울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쭉 모니터도 했고 또 참여도 했고 비판도 해왔고 그리고 현재의 이슈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일머리도 좀 잘 알고 있고요. 민간과 예. 공공 다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추진력이 상당히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완벽하신데요. 네, 추진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는 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예. 드렸는데요. 이제 박원순 시장도 저 최근에 와서는 사실 이제 개발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많이 세우셨어요. 근데 실제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게. 상당히 좀 심리적인 좀 저항감 같은 게 있지 않으셨나 그러는데 예. 저는 진짜 개발하는 데는 저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추진할 겁니다. 진짜 그래서 개발. 네, 진짜 개발이라 하면 뭐 조금 나중에 예.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 좀 서울 시민들께 좀 시원시원하고 또 씩씩하고 또 좀 유쾌하게 웃음을 드리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진짜 개발이 뭔지. 네. 근데 일단은 역대 서울시장님들하고 뭐가 차이점을 가질 수 있을지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의 역대 서울시장들이 대개 정치인 출신이었죠. 예. 조순, 고건, 그다음에 이명박도 마찬가지였고 예. 오세훈도 마찬가지였고 시민운동가 출신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되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시장만 되면 다 대선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 점에서는 시정에 충분히 집중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거. 그다음에 본인들을 좀 띄우기 위해서 하는 시정들이 너무 많았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오롯이 서울시장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시장 되면 마음 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또 하면 또 모르죠. 그거야. 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처음 예. 나오셨을 때도 처음에는 서울시장에만 집중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선되시고 나니까 주변에서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얘기, 언론에서 띄우니까 예. 부추기니까 그래서 이제 대선 얘기하시고 그러는 게 결국 박원순 시장에게도 저는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네. 예. 대표 공약이 있는데 대표 공약이 역세권 미드타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약 예. 300여 개 지하철 이제 역이 있어요. 300개 정도 있군요. 300개 정도가 예. 있는데 물론 그 주변에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앞으로 또 도시철도도 상당히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상당히 새로운 역세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의 이제 개발을 보면은요. 가령 뭐 테헤란로나 이런 데 빼놓고는 되게 보시면 이럴 겁니다. 큰 가로를 따라서 높은 게 쫙 있고 바로 뒤에 가면 갑자기 한 2, 3층, 3, 4층 쭉 낮아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면도로로 가면. 그리 예. 저는 이제 우리는 그걸 가면 속의 아리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면 속의 아리아. 바깥에만 딱 가면을 하고 있고 안에는 딴 게 있는 뭐 이런 식의 꼭 달기 알을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예. 거라고 하는데 예. 좀 그렇게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간선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좀 역세권이라는 게 정말 지하철은 서울시의 최고의 정말 보물이거든요. 예.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좀 지역을 좀 크게 쓰는 거기서 거기에서 제가 미드타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저기 차 가질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주택들이 좀 섞여 있고 특히 상업 업무 용도와 주거 용도를 좀 이렇게 용도를 변환하면서 이렇게 믹스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직주 근접과 직주 밀착 또 직주 혼용이 되는 이런 게 진짜 도시다운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창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박원순 시장도 조금 하셨어요. 아. 근데 청년 주택 몇 개 하시고 그냥 못 하고 마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저 이명박 시장의 뉴타운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은 안 하겠지만 상당히 계획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도쿄나 이런 데만 하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우리한테 가능성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예. 거기에 필요한 요새는 이제 주상복합 이런 거 짓는 거 말고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공공임대, 그다음에 또 자가 공공 자가들, 그다음에 민간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 민간임대 또 자가 주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섞여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하셨네요. 이런 얘기하면은 예. 전체 다 이거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게 이건 상당히 공약의 일부겠죠. 물론 예. 일부고 그중에서도 예. 상당히 이제 계획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뭐 한꺼번에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서울의 성장 동력은 크게 자라질 못했다. 네. 성장 동력이 시장님이 되시면은 크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서울이라는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큰 뭐 물론 이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 전체가 GTX나 이렇게 광역교통체계가 들어오면서 메트로폴리탄 광역권이 되고 있어요. 서울이. 예. 그러니까 서울만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서울도 분명히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가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예. 서울은 이미 세계 뭐 경쟁력에서도 10위 안에 들기는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과 또 혁신산업과 이런 부분에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한류라고 주로 얘기하는 관광에 관련된 거, 예. 그다음에 IT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마이스 같은 이렇게 국제 컨벤션 비즈니스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세냐?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20여 년 동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 시장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명박 시장 이후에는 이명박 시장 때도 주로 소비를 일으키는 쪽으로 많이 했어요. 뭐 예.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또 뭐 명소를 만들므로 해서 뭐 관광의 경쟁력을 올린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일종의 MB 황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예. 뭐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와서 이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도시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요새 복지 문화 이쪽은 정말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른바 큰 액션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를 해야 될 때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쭉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야권에서 국민의힘 출사표 던진 후보군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부동산 규제 완화란 말이죠. 아니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제가 진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정의를 드릴게요. 예.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는 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규제, 이제 항상 국힘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규제 완화 다 해라, 공급해라, 막 예. 이러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집값 때문이 굉장히 큰데 예. 지금 서울은 이른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자꾸 부추기는 현상 때문에 예. 이른바 부동산 전국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빨리 뭘 많이 짓는다고 그래서 서울 시민한테 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투기꾼이나 뭐 투자하시는 분한테 갈 거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그게 오신 그게 분들 되는, 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공익적인 기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좀 더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고 네.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투기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조치라든가 금융 조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령 재건축 초과 이득세 같은 거 이런 거 정상화시켰거든요. 박근혜 예. 정부에서 무력화했던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본을 갖추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아무 때나 다 풀어달라.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 열린민주당 그렇습니다. 이시잖아요. 매운맛 열린민주당. 매운맛 열린민주당. 범여권이라고 불러도 제가 됩니까? 저는 뭐 그 말을 저희는 집권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집권 야당. 예. 네. 아니 범여권이든 집권 야당이든 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우상호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상호는 일단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우상호는. 네. 네. 박영선 장관이 박영선 곧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과의 차별점은 또 뭔가요? 아, 그분들은 뭐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이시고요. 아니 본인도 사실은 정치인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제 평생의 경력은 예. 다 전문가로서 살아온 거지. 아. 제가 정치인으로 한 거 다 합해서 3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나는 정치인이라는 전문가다. 거. 예. 그다음에 도시 전문가들은 아니죠. 도시에 대해서 맥을 잘 못 짚으시고 도시가 얼마나 복잡하다는 거. 그다음에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잘 못 하시고. 제가 뭐 여기서 뭐 어떤 공약을 비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좀 이렇게 마뜩지 않은 공약들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쪽에. 그런 공약들을 잘하거든요. 아. 뭐 메세대를 제공을 하겠다. 뭐 예. 어디다가 뭐 이상한 거 큰 거를 하겠다 이런 거 예. 같은 거. 그런 거가 도시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혹시 나중에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는 다 열려 있죠. 그러니까 아. 뭐 그거는 다 열려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는 뭐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제가 이 얘기하고 가면 또 굉장히 욕을 먹겠지만 예. 열린민주당의 전문가 도시 전문가 출신의 후보가 나가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열린민주당에서도 아직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아. 경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제가 네. 출마 선언을 했을 뿐이고 여기서도 이제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정해질 테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듣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제가 어저께 출마 선언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긴장을 타고 있다. 아,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멀리 듣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 본선에 나서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사퇴해야 됩니다. 좀 아깝지 않으세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아까운 것보다는 서울시장이 네. 훨씬 더 중요하죠. 아. 서울시장이 저는 저기. 서울시장이 훨씬 더 지금 시점도 중요하고 서울시장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시장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네. 국민의당 대표도 나와서 지금 야권에서 거의 뭐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던데. 그건 인지도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뭐 나오신 지 상당히 됐는데 예.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로 요새는 차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디에 리더가 되겠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예. 그러니까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긍정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반문재인에 관련된 거 예. 또 뭐 오늘도 뭐 나온 거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왜 시장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는 없고 여전히 대선 디딤돌이나 아니면 반문재인이나 이런 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시민들이 선택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경원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른바 이제 거물급인데 이분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아까 오세훈은 MB 황태자 같은 역할을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도 한 번인가 저기 했죠. 박원순 시장하고 했을 때 했는데 글쎄요. 뭐 저는 더 얘기 않겠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래요. 오세훈 시장은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시장직을 한 5년씩이나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에 대한 비판 또 특히 예. 명품 브랜드 디자인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호화롭게 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 비판이고요.
어, 뭐 또 각기의 시장을 보면은 어느 거 하나하나를 잘한 것도 있습니다. 예. 가령 MB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를 MB가 유일하게 잘한 거가 그 버스 중앙차선 얘기가 아니라 버스 예. 체계를 개편을 했거든요. 아, 버스 체계 개편. 체계를 예. 개편을 한 거는 서울시의 그 교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고 물론 예. 거기도 이제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런 거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기 시장마다 가령 고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암 DMC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과 복지와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 그 디테일에 충실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그런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까 그 진짜 개발 말씀하셨는데 네. 도시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진짜 개발하고 네. 야권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역시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돼야 된다. 민간에서 이거하고 어떤 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재개발 재건 저도 재개발 재건축 촉진한다고 분명히 썼습니다. 예. 공약에다가 예. 다만 공익적이래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야권이 보통 얘기하는 건 큰 아파트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초고층 같은 거를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예. 저는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도시형 아파트나 아니면은 그 복합적인 용도의 도심형 주택이나 예.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예. 하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려야지 되는데 예. 이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국힘당 쪽에 왜냐하면 예. 대형 아파트 단지에 예. 맨날 그러잖아요. 500세대 이상이 돼야지 뭐 예. 집값이 올라간다 뭐 예. 이런 식의. 그다음에 주상복합 굉장히 크게 짓는 거. 예. 그런 것만 개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에 되게 모여 있다. 예. 그건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뭐 필요한 때가 있지만 필요한 데가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도시가 진정하게 충실해지려고 하면 그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추미애 법무장관 상대로 냈던 집행정지 신청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SNS를 통해서 법비 쿠데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아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SNS에서 많이 떠다니는 예. 말인데 그 예.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절실하게 표현을 잘했다. 우리가 법비라는 말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법을 빙자한 이제 도둑들의 무리를 법비라고 얘기하고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정권을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바꾸자고 국가 전복을 하는 건데 예. 이번에 한 거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정면으로 반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 이거를 법원에서 부정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공직 체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그 야권 후보 1위로 거론되는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의 문제는 뭘로 보겠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법조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이게 정말 쿠데타적인 발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제가 저도 뭐 법조인들 나름대로 알고 있고 뭐 이렇게 네. 보면은요. 정말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만의 법으로만 이렇게 얽혀져 있는 그리고 네.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정의와 그다음에 그 사회의 공정을 위해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럴 때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은 법조계 아니면은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하겠냐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거죠. 1833님 김진애님 국회는 어떻게요? 우우 응원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저기 예. 국회
국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시니까 많은 국회에 있어야지. 예. 법사위에서 얼마나 김진애 여권 시원했는데 지금 국토위에서 얼마나 호통을 치고 있는데 제가 김진애 아바타를 만들겠습니다. 또. 1781님. 김진애 아바타 누가 될까요? 1781님. 오세훈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했잖아요. 이거 뭐 칭찬인가요? 그 칭찬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실 거잖아요. 정치 그렇죠? 자체가 저는 정의하기를 병원화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희망을 주실 건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희망에 무조건 내가 되면 된다. 주자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 정말 이렇게 이 사람이 하면 정말 이거 그리고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믿어온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어온 사람. 든든한 사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선거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